아프고 싶네요. 나 수술실에 있을 때 얼마나 섹시한데요. 이렇게만 보이는데도 엄청 예뻐 하여튼. 그렇게 매력덩어리인 그녀다 보니 그녀가 사용한 모든 것들이 화제를 몰고 매력 포인트로 떠오르는데요. 립스틱 한번 쓱 바르면 매진이 뒤따르고. 아 진짜? 귀걸이를 10초만 차고 나와도 한배량 폭발. 운동화나 구두는 동이 날 지경이라고요. 거기다 그녀가 입는 의상까지도 주문 폭주다 보니 요즘 여성분들의 최고 관심사라죠. 송혜교 씨 스타일 때문에 보는 게 좀 큰 것 같아요. 송혜교 씨가 입는 스타일이 깔끔하고 이뻐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. 그런 태양의 후예 속 송혜교 스타일을 배워보고 싶다는 한 주부. 송혜교가 너무 이쁘게 나오더라고요. 강모연 스타일로 좀 꾸미지 않은 듯 되게 여성스러운 그런 룩을 한번 배우고 싶은데 비슷해지실 것 어떻게 같아요. 하면 될까요? 그런 그녀를 도와줄 전문가 스타 따라잡기 대가 배선영 스타일리스트입니다. 송혜교 씨는 의사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좀 단아하면서 지적인 이미지를 위해서 셔츠를 또 많이 입으시더라고요. 셔츠에는 로맨틱하게 입는 방법과 시크하게 입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송혜교 표 시크한 셔츠 연출법. 도도한 강무연력을 잘 살려주는 스타일로 화제를 모았었죠. 이긴 거 맞아요? 검은 셔츠를 입으실 때는 부드러운 좀 그레이 톤의 팬츠를 매치를 하시면은 좀 더 지적이면서 부드러운 이미지를 연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렇게 도도하지만 여성스럽게 강모연표 실크 스타일로 변신. 오. 로맨틱한 블라우스도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. 네. 네. 이런 좀 컬러가 송혜교 씨가 좀 자주 입고 나오는 컬러거든요. 사랑스러움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강모연표 로맨틱 셔츠 연출법. 이런 파스텔 톤이 화사한 피부 톤을 좀 더 빛이 나게 보이게 해주고요. 조금 무릎 위로 올라오는 스커트나 팬츠를 매치하시면은 소녀스럽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올 봄 도전하기 좋은 핑크색 셔츠로 강모연표 로맨틱 룩이 완성됩니다. 드라마가 너무 좋아서 그냥 보다 보니까 이렇게 송혜교 스타일에 빠지게 된 건데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고요. 그런 그 강모연 스타일로 느낌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서 누구든지 다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도 한번 송혜교가 다 돼보세요. KBS